오늘은 죽순과 달래를 넣은 몽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남은 죽순을 어떻게 요리하면 될지 고민을 하다가 죽순 특유의 향과 제철 달래 그리고 조개를 한번 어레인지하는 게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렇게 불이 조금 셀 때는 불 조절도 괜찮지만 불을 잠깐 먼 쪽으로 떼시면 되거든요. 여기에서 달래를 마지막에 넣어도 되지만 중간에 조금 넣어서 올리브 오일이랑 이렇게 달래랑 기름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파스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사용한 와인은 이마트에서 구입한 뭐 하우스 와인인데 품종을 보시면 여기 샤도네라고 적혀 있습니다. 약간 드라이한 것을 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봉골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조개거든요. 이 조개 중에 하나라도 맛이 좀 안 좋으면 이 맛을 전부 다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선한 조개를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조개를 이렇게 딱 준비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파스를 하시면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런 점만 잘 주의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는 요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유화가 살짝 됐습니다. 유화가 된 거를 파스타 이렇게 넣고 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 뭐 말을 한다면 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마늘 자르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. 이유는 일단 토마토를 자르게 되면 육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수분이 좀 생기면서 또 맛이 좀 깔끔하게 안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토마토는 그냥 이렇게 살짝 익히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. 봉골레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면수를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짜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이 간을 보시고 이게 약간 짜다 싶으면 그냥 일반 물을 좀 넣으셔도 되거든요. 지금 파스타 삶은 후에 지금 수분을 계속 흡수를 하거든요. 제가 조금 맛을 좀 보겠습니다.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일 뭐 간을 보실 때 요 국물을 조금 드셔도 되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면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끓인 후에 드시면 간을 제일 잘 볼 수 있거든요. 파스타가 다 됐습니다. 마무리로 살짝
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주겠습니다. 국물은 한 이 정도? 이 정도 남았을 때 끝까지 좀 촉촉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뭐 봉골레 베이스로 해서 뭐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넣으셔도 되거든요. 근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콜리나 이런 걸 넣으셔도 되는데 그때는 꼭 한번 데쳐 주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면 넣을 때 같이 삶으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넣게 되면 약간 풋내라든지 이런 좀 별로 맛이 깔끔한 맛이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봄 내음을 조금 내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봄 색깔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순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오늘 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죽순이랑 뭐 저번 영상에 이렇게 죽순도 이렇게 만들었던 걸 좀 이용했거든요. 그리고 토마토도 좀 이용했고 뭐 달래도 조금 남아서 이용을 했습니다. 뭐 이렇게 하니까 봄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.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